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어제 다녀오셨죠? 공청회. 아니, 그게 우리 저 점심 식사를 우리 저 세 분하고 하다가 아,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근데 공청회도 가야 돼서 중단에 내가 일어났잖아요. 공청회 3시인데 2시까지 얘기하다가 네. 예, 갔어요. 가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아, 참 느낌이 많더라. 아, 참 이 간극이 크네. 어떤 간극이에요? 예? 이 법을 제정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 그리고 그 패널로 참석한 교수님이나 유관 연관 연구 단체에서 오신 분들 또 협회에서 오신 분들 패널들과의 간극이 네.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 뭐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먼저 하면은 네. 이 공청회라는 걸 영어로 하면 퍼블릭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네.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들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공개적으로 들어보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패널이 6분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7분씩 발언을 이제 뭐 물론 이제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토론이 아니라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이 만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말씀드린 교수님들 두 분하고 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과 또 조세정책연구원입니까? 어쨌든 여기도 뭐 기재부라든지 금융위에 그 어떻게 보면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연구단체니까 네. 거기서 나온 분들이 또 말씀하시고 또 금융투자협회 또 간부가 말씀하시는데 그 5분에서 7분 얘기해가지고 네. 그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당 5분에서 7분?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플로어에 대체로 많은 분들은 다 기자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저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 주식투자 연합회인가요? 네. 거기 정의정 대표도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딱 두 명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 거예요. 아, 그 여러 분 온 가운데? 아니 뭐 많이 오지도 못했어요. 왜 뭐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도 잘 몰랐으니까. 예,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막판에 알아가지고 간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사전 등 뭐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만 지금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다소 이렇게 열띤 토론도 좀 하고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 딱 두 명 발언권을 주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퍼블릭 히어링인지 잘 모르겠다. 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한 차례만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공청회 다운 공청회를 조금 더 하면서 이 전문가들 얘기도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현장에서 투자하는 분들 뭐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분들의 뭐 이 속사정 같은 것도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원래 이제 기재부의 이제 세제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논의의 중점이 세제 개편인데 네. 사실 그 세제의 후면에는 이 자본시장과 투자의 세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지적을 하니까 그걸 이제 잘 전달하겠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겠죠.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달해서 될 사항인지 이런 세제를 개편할 때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이라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어떤 정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제가 어제 참석해서 알게 된 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뭐냐 이 어제 공청회의 정식 명칭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방안을 낸 적이 없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안이라 하면 정부의 안이 거의 이제 이게 정부의 안으로서 결정된 겁니다. 이런 네네. 건데 그런 설명을 하시더군요. 아, 방안을 낸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서 낸 거니까 이 공청회 등등에서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방안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건 상당히 고무적이더라.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 이게 정무위에서 다룰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께 이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들 중에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을 몇 개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식형 펀드의 역차별 과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직접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간접 투자 상품이죠. 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그런 비과세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역차별 아니냐. 근데 정부의 방향은 이 간접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 권장해 왔는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담당 국장이 얘기를 했고요. 펀드에도 과세를 한다? 아니요. 펀드는 이제 2천만 원의 그 양도세 면세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직접 투자에만 한 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면세를 해줄 수 있도록. 공제를 해준다.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월 공제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손실 난 거 이제 까주는 거 이걸 3년으로 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짧다. 선진국은 5년 내지 뭐 영구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다 그랬는데 이 3년 한정이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 원천 징수 한 달에 한 번 징수해 가지고 세금 빼 갔다가 그 다음 해 5월에 이제 크레임을 하면은 이제 돌려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자동으로 이것도 역시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최종 안에 더 나은 방안을 담아서 정보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그 어떻게 보면 조세 수입을 갑자기 증권거래세 부분을 없앴을 때 충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세제 담당 공무원들의 그 뭐 이런 부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 저는 뭐 아쉽게도 발언 기회를 못 해요. 계속 막 들었는데 아 그 발언 기회 두 명 중에 못 꼈어요. 또 우리 정의정 대표가 워낙 오래 해가지고 네? 막 그 입장문을 발표하시는 바람에 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 김 프로님이. 네, 그래서 제가 참 논리적으로 다 준비해 갔는데 너무 아쉽. 아니 왜냐면 일방적으로 뭐 투자들 입장에서 막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자 시시비비를 다 얘기하려고 다 갔는데 말이죠. 그걸 뭐, 발언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겁니다. 이 뭐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개세주의 뭐 보편성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 투자 소득만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만 감면해 달라 이게 네. 아니잖아요. 뭐냐 이 정책에 대한 타이밍 하필 지금 네네네. 해야 되는가 이 타이밍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선진화 방향의 핵심은 뭐냐면 이중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래세와 부분적인 양도소득세로 되어 있는 이 이중과세 체제를 이제 선진화 방향이 이제 단일과세로 한다. 그게 양도세인데 이 거래세가 0.15로 존치된 상태에서 양도세 물론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상당 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통계 자료기도 하고 그게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몇 개 투자를 안 하지만은 향후에 이 주식을 내 꿈을 키워가지고 2억, 3억 만들겠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1년에 꼬박꼬박 2, 3% 하려면 예금해야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2023년부터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 없습니다. 지금 마음 놓고 하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5년 된 것도 있고 6년 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과세한다는 그 정부의 방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정부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한 달 내에 나올 거라 그래요. 나오고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아마 입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공청회에서 그나마 두 분이 문제 제기했던 거하고 패널 일부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네. 정말 담당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역사적이다.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던데 역사에 기록된 게 좋은 방향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정부안과 국회에 안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이제 내년부터 지금 10억으로 돼 있는 대주주의 요건이 3억으로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널 중에 한 분이 야 어차피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그런 거 없애려면은 차라리 3억으로 낮추는 건 그걸 없애버려라. 네.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년 11월, 12월만 되면 주식 팔았다가 그 규제 맞췄다가 다시 사고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 로드맵이 나왔으면은 10억에서 3억, 아니 그걸 뭐하러 그걸 번거롭게 하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면 3억으로 낮추는 것 정도는 없애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것만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데 주식 투자만 떼서 네.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공제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채권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채권에 대한 그 캐피탈 게인이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천만으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뭐 생중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지금 그 공청회에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게재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게재되어 있으면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때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청 그러니까 퍼블릭 히어링이라는 취지에 맞는 공청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공청회였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그 취지에 맞는 공청회를 두 번, 세 번이라도 좀 해주는 노력을 기재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른바 자동차 드림팀, 모빌리티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 SK, 삼성, 그리고 어디입니까? 또 하나가 LG죠? 그렇죠. 예. 결국 테슬라 CATL, 여기랑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죠? 예, 어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배터리 순례가 어제 종료. SK 예,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충남 서산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공장을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방문을 했. 두 분이 친하다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났? 구강모 회장도 네. 만났는데 아마 이제 개인적인 연분은 SK그룹의 최태훈 회장하고 뭐 형하고 하는 굉장히 친한 관계라고 그러고 네. 사실 이제 속으로는 사실 좀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재계 서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산 규모로 재계 삼성그룹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SK그룹의 위상과 네. 현재 SK그룹의 위상은 사뭇 다르거든요. 지금 3인데 SK그룹이 10년 어간에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가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라는 큰 산업이에요. 네, 여기다가 SK 배터리는 언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엊그저께까지 어제도 이제 뭐 상한가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만 어쨌든 바이오팜이라는 것. 그래서 야 이게 SK그룹이 예전에 뭐 얘는 현대그룹이었죠. 현대차그룹이 아니라 현대그룹 입장에서 한참 더 밑에 네? 내수만 하는 네, 그런 그룹으로 비디오 탭 만들던 그 비디오 탭에 교복 만드는 성경 직무를 장학퀴즈 정도 하는 그런 회사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유 엄청 큰 거예요. 네. 시총으로는 2위입니다. SK가 네. 그룹 시총으로는 아마 네. 2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그 배터리죠. 배터리를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음극재를 흑연이 아닌 금속으로 바꿔서 에너지 밀도를 높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밀도를 높인 리튬 메탈 배터리라든지 최소 전력으로 배터리 구동 시간을 늘려주는 전력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팩의 무게를 확실히 줄여주는 경량 소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SK 그룹이 SK 에너지가 SK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게
현대차 그룹의 EGMP 기반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5년치 공급 계약을 작년 말에 따냈거든요. 근데 작년 말이라는 상황이 뭐였냐면 LG의 배터리 기술을 이쪽에서 빼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소송을 하고 있던 차에 네. 현대차 그룹이 SK 이노베이션을 줬단 말이에요. LG 화학 입장에 굉장히 충격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LG 화학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배터리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을 먹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LG와 SK 이노베이션을 적절히 이렇게 하면서 경쟁 관계를 유지.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다도 SDI의 새로운 뭐 반도체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당장 상용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어떻게 보면 현대차향 매출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베이징차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쪽으로도 판로를 개척하고 있죠. 현재는 뭐 다임러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G화학은 현재 현대차 그룹 GM, 테슬라, 폭스바겐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향후에 지리차 같은 경우도 합작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SDI는 BMW, 아이드,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볼보 그리고 합작 공장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제도 우리 권순희 기자도 얘기를 했고 곽 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일본 파나소닉하고 기가팩토리 운영한다. 네. 그리고 CATL과 100만 마일 배터리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배터리 3사와 현대차 그룹 간의 아주 긴밀한 전략적인 제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다. 네.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쪽에 모멘텀을 맡고 있다.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얘기도 어제 많이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네 개 그룹 회사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정말 확실히 좀 만드는 그런 계기로 세 번의 미팅을 잘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니까 결과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자동차 드림팀을 예전에 누굽니까? 그 고태봉 이사께서 아주 우리 신과 함께 초반에도 얘기를 한번 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네, 30대 그룹의 지각 변동이 쭉 지난 10년간 있었는데 삼성만 빼고 있었네요. 네. 그 2010년에 지정된 30대 그룹 순위와 20년에 지정된 30대 그룹을 보니까 삼성은 여전히 1등이고요. 물론 이제 공정자산이라는 자산 규모로 보면은 두 배 이상 삼성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2위도 현대차인데 SK그룹이 3위고 뭐 자산 규모로는요. LG그룹이 4위고 그 다음에 5위까지 롯데그룹, 6위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네. 10년 전에는 7위가 GS였는데 한화그룹이 무려 13위에서 7위로 거의 더블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10년 전에는 8위였는데 현대중공업도 한 단계 낮아졌고 GS그룹도 한 단계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30위 안에 새로 들어온 데를 보니까 미래에셋 그리고 현대백화점 카카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 박재영 차장이 근무한 한국투자금융그룹이죠. 네. 여기도 이제 동원의 어떤 이제 금융계열사들 뭉친 데인데 자산 기준이에요? 예, 자산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대 그룹 내지는 30대 그룹의 지형도의 변화가 굉장히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10대 그룹 내에서도 보면 새로운 투자 그리고 M&A를 굉장히 열심히 한 그룹은 순위를 올리고 있고 그냥 본업을 열심히 한 데들은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경제의 어떤 퇴조와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신경제 카카오가 30대 그룹에 들어간다.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꿈이나 꿨어요. 이런 이제 지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 10년 이후에 2030년도에 이 30대 그룹 자산 규모 30대 그룹 하면 이게 2010년에서 2020년에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라고 봐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 바뀌는 주역들 자산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이익을 키워나가는 그 주역들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투자도 그 포인트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